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스터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수지 순대, 네, 그리고 김치찜을 해봤어요. 아, 일단 요거는 소고기 수지를 모아서 압력솥에다가 구웠습니다. 아, 소뼈와 같이 구웠고요. 그리고 거기다가 네, 요 맛 좋은 네, 건더기 순대를 넣었어요. 그다음에 김치를 넣고 찜을 했습니다. 아, 맛있어 보이죠? 맛 좋은 네, 수지 네, 순대탕, 수지 순대탕이라고 하죠. 네, 제가 만든 퓨전 음식입니다. 오늘은 여기다가 소주 한잔 할까요? 딱 한 병만 마시고 자겠습니다. 까라마스! 까라마스! 어우, 너무 많이 먹었다. 와. 맛 한번 볼까요? Cheers! 와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. 무가 들어가서 참 시원하고요. 묵은지가 들어가가지고 맛있습니다. 이거는 순대. 이게 다 녹은 수지예요. 수지가 없고 고기만 남았네요. 이 등산하시는 분은 이런 느끼한 음식 한 번씩 드셔줘야 됩니다. 느끼한 음식, 수지, 소수지 같은 거. 그래야지 이 무릎의 연골이 튼튼해집니다. 그리고 아, 무릎에 있는 질긴 섬유근육도 강해지죠.
역시 이 소고기 수지탕은 김치하고 참 잘 어울려요. 수지탕 약이네요, 약. 아. 요거는 어저께 갈아 놓은 열무예요. 열무에 냉면 육수를 넣고 갈았습니다. 열무, 사포닌이 가득한 열무. 이것도
최소한 해가해도 좀 좋겠죠? 맛있다. 이 열무를 식초에다가 넣거나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 열무 냄새, 이른바 흙냄새가 난다고 하는데, 그냥 물에다 식초하고 막 갈아가지고 맹유육수 딱 넣는데 뭐 열무 특유의 냄새나도 나지 않고 괜찮습니다. 먹을만해요. 맛있어요. 열무에는 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렇게 갈아가지고, 여기다가 BCA를 타서 먹기도 해요. 다이어트 할 때는 말이죠. 그러면 좋습니다. 맛도 좋고. 아니면은 열무에다가 블루베리 같이 넣어가지고 갈으면 또 맛이 또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열무의 사포닌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.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그러면 오늘도 신라면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